어리버리 피리니. 어리버리 피리니 님이 아디다스 X19.1 AGHG 비교 영상에다가 이 제품 HG를 구입해서 2주 정도 착용을 했는데 아프다는 거죠. 어디가 아프냐? 중족부에 압박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처음 착용하면 왼쪽 발은 압박해서 오른쪽은 처음보다 덜하지만 여전한 것 같고 중요한 건 오른발은 경기 후 발 뒤꿈치 뼈 부분 통증 정어리 종아리 근육부에 다 아파온다. 왜 그러냐? 신발이 안 맞아서 그렇죠. 본인은 이 신발 자체를 신고 싶다는 생각에 그냥 이 X 제품의 어퍼의 특징, 신발 구조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인의 발의 족형과 라스트 피스상의 일치, 불일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결과예요. 그래서 신발의 예를 들면 힐 쪽이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지거나 타이트하게 느껴지거나 하는 경우에 종아리 당김 현상, 발 뒤쪽으로부터 당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미처 체크를 못하신 거죠. 대개 이런 경우는 지금 고통스럽다고 할 정도면 신발은 폐기 처분하셔야 돼요. 처분하시든지 그리고 본인의 발에 맞는 제품으로 갈아타셔야 돼요. 이건 아무리 신어도 대체 이거 뭐 신는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통증이나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아요. 제가 늘 그 예를 들면 제품이 이 제품이죠. 이 제품은 신기 전에는 신발을 넣어보면 핏감이 그나마 좋아서 아 이건 충분히 신을 수 있겠다 하고 신고 실착 들어가면 5분에서 10분 내면 발이 으스러지는 통증이 발생합니다. 제가 올해 또 한 번씩 테스트 해볼 거예요. 올해는 그 정도로 신었을 때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실제 신고 딱 경기에 들어가서 10분 20분 동안 볼 터치하고 달리다 보면 전혀 신을 수 없는 축구화들이 있어요. 아마 이분에게는 X가 그런 유행의 축구화가 아닌가. 그러니까 축구화를 잘 고르고 선택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게 예,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자주 말씀드려요. 특히 이제 라스트 우선은 그래도 기본 조건은 뭐냐 선택할 때 신발의 라스트와 개인의 족형 그 두 가지가 얼마나 잘 일치되고 뭐 예를 들면 불편한 점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좀 편한 쪽으로 가야 된다. 그게 이 스터드를 뭐 AG를 살 거냐 ACG를 살 거냐 FG를 살 거냐 보다 더 우선 선제 조건이다. 네, 그렇게 보셔야 된다.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.